안녕하세요. 장사건 프로입니다. 월 300만 원도 못 버는 직업이 있을까? 누군가가 내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월 300을 벌고 있으면 뭐 그렇겠거니 할 수도 있지만 만약 월 300도 못 번다면 발끈하지 않을까요? 최근 신문에서도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28세에서 35세 취업자들을 서울 기준으로 3,000명을 표본조사했는데 평균 연봉이 3,600만 원. 뭐 세금 부분이 있겠지만 얼추 300만 원이라는 계산이 나오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월 300만 원을 이렇게 쉽게 벌었을까요? 그리고 저 조사의 결과가 과연 표준에 근거한 이야기일까요? 판교에 사는 어느 한 신혼부부가 월 300을 못 벌어서 이 술집을 차렸는데요. 누구나 다 알만한 그런 프랜차이즈 술집을 1억을 들여서 오픈을 하게 돼요. 신랑이 하던 일은 IT 개발자, 와이프는 간호조무사, 30대 초반인 신랑이 아직 연차가 쌓이지 않은 관계로 월 수령액이 대략 230만 원 정도였는데 근무 시간도 뭐 들쭉날쭉하고 매일 야근에 업무 스트레스에 뭐 시달리다 보니까 와이프가 눈치도 주고 그냥 장사를 하라고 부추긴 거죠. 병원에 동료 간호조무사 남편은 식당을 크게 하는 뭐 작게 시작해서 지금은 3개 정도를 운영하면서 월 1,000만 원 이상은 벌고 있다고 뭐 귀뜸을 하기도 하고요. 창업비용 1억 중에 5,000만 원은 대출, 현재 술집 월 수입이 100만 원 남짓. 이 월 수입은 신랑이 계산을 잘 한 건지도 모를 정도의 수입이라서 더 적어질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땐 계산을 확실히 못한 것 같긴 해요. 제가 이런저런 비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뭐 빠진 부분 굉장히 많더라고요. 대출금 5,000만 원은 내년부터 원금이 상환되는데 대략 월 50만 원 정도. 참 답이 없죠. 회사 다닐 때에는 신랑이 250 벌고 와이프가 200 정도를 벌었으니까 둘이 합해서 한 450만 원 정도 버는 거죠. 집도 대출이지만 뭐 1%의 저금리로 빌렸고 자동차도 총각 때 타던 그 차를 그대로 타면서 굳이 큰 돈이 나갈 일이 없었는데 창업을 하면서 이 신혼부부는 큰 걸림돌을 만난 거죠. 이제 창업한 지 1년, 뭐 가진 자산은 집에 들어간 돈 1억 정도와 자동차, 나머지 총 빚은 뭐 주택 관련 5천만 원, 창업 관련 5천만 원, 거의 뭐 1억이죠. 수입은 월 둘이 합해서 300만 원. 이 부부에게 어떤 해결 방안을 제시해 줘야 될까요? 최근 신혼부부들의 창업이 굉장히 늘고 있어요. 특히 이 박봉이라는 단어에 열등감을 느끼는 젊은 창업자들이 식당뿐만 아니라 각종 뭐 IT, 쇼핑몰, 뭐 벤처기업, 뭐 수도 없죠. 정부에서도 지원을 엄청나게 해줘요. 그런데 이 젊은이들이 과연 제대로 된 준비와 범위 이런 걸 알고 창업을 하는 걸까요? 이 젊은이들의 목표는 뭘까요? 요즘 흔히 말하는 먹튀? 장사 기준으로만 얘기를 해볼게요. 아직 40대가 되지 않은 사람들을 청년이라 부른다 가정하고 뭐 회사를 다니다가 퇴사하는 이유가 박봉, 업무 스트레스, 꼴사나운 상사, 이게 가장 큰 이유라는 그런 기사를 봤어요. 그렇죠. 뭐 돈과 업무의 과중, 그리고 인간관계, 이게 가장 큰 이유겠죠. 이건 뭐 조사를 안 해도 뻔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다 직장생활 해봤으니까요. 그런데 그들이 회사에 들어갈 때는 목표가 있었어요. 내가 좋아했던 일이었거나 아니면 내가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어서 뭐 전공을 한 그쪽으로 취업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라면 내 능력을 어느 정도라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회사에 들어갔단 말이죠. 진짜 그것도 아니라면 점프할 생각으로 뭐 경험이라도 쌓자는 취지로 취업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장사는 그런 목표가 없어요. 회사 때려치워야지 하고 나오면 뭐 신사임당님처럼 쇼핑몰이나 해볼까? 뭐 집에서 쉬엄쉬엄 하면 되는 건 줄 알죠. 뭐 한참 TV에서 백종원의 푸드트럭이 나오면 저거 나도 하면 잘할 것 같은데 차 얼마 하지도 않을 것 같은 거죠. 매일 손님들이 줄 서고 말이에요. 또 골목식당 보면서 와 진짜 저건 내가 해도 저것보다 낫겠다 하면서 이미 장사해본 경험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죠. 손님 들어오면 눈도 못 마주치고 인사도 못할 거면서 말이죠. 이렇게 그냥 단순히 도피처럼 밖에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회사 퇴사했으니까 장사. 이게 지금 우리 사회에 너무나도 뻔한 테크트리라는 거죠. 장사하기도 너무 쉬운 구조가 되어 있기도 하고요. 이제 퇴사하는 치킨집 차리는 사람들은 정말 많이 줄어들었어요. 퇴사하고 치킨집 이런 공식은 많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뭐 너도 나도 관련 기사를 써내려가고 뭐 TV, 유튜브에서도 하루가 멀다 하고 뭐 이렇게 때려버리니까 이 쪽팔려서 못하겠다라고 해요. 주위 사람들이 물어보거든요. 퇴사하고 나면 이제 뭐 하려고, 치킨집 하려고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죠. 창피해요. 그래서 안 하는 거죠. 그리고 목표가 없어요. 목표가 없기 때문에 쪽팔리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치킨집도. 이 신혼부부도 똑같았어요. 아무런 목표 없이 그저 평소 좋아하던 그런 꼬치 구워주는 그런 프랜차이즈 술집 상담을 받고 뭐 얼마가 남는지, 지금 이 브랜드가 잘 나가고 있는지, 뭐 다른 점주님들은 장사를 잘하고 있는지, 본사가 탄탄한지, 뭐 돈을 잘 버는지, 내가 가게를 차릴 저 장소가 향후 뭐 2년간은 안정적으로 인구 유입이 되는지, 이런 거는 절대 아무런 생각도 없이 목표도 없이 그냥 그렇게 차리기에만 급급했다는 거죠. 지금 장사를 시작하시려는 분들의 목표는 뭔가요? 하루 벌어 하루 살아가는 게 목표일까요? 아니면 한 달에 뭐 10만원, 20만원이라도 더 버는 게 목표일까요? 그건 목표가 아니라 그냥 바람이에요. 작은 바람. 목표는 정확해야 돼요. 저 신혼부부가 만약 목표를 가졌다면 저렇게 쉽게 무너졌을까요? 장사가 꿈이라서 비록 아주 작게 시작하는 장사이지만 이걸 바탕으로 이걸 배워서 난 이렇게 또 차릴 거야 하는 목표라도 있었으면 그 1억이라는 돈을 가맹본사에 바쳤을까요? 줬을까요? 가맹본사를 욕하는 게 아니에요. 가맹
개인본사를 하는 그 사람들이 그들에게 목표를 심어줄 수는 없거든요. 본사에서 목표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도 참 드물고요. 기껏해야 아, 점주님 월 300만원은 벌 거예요 라가 다죠. 지금 저 신혼부부는 가게를 3천만원에 내놨어요. 뭐 2천만원이라도 건져야 될 판인데 아직 뭐 오픈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래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시는 장사 안해로 일관하고 있죠. 너무 멋모르고 시작했으니까요. IT 개발자 일이 더 쉽다고 생각하니까요. 뭐 얼마를 손해봐야 이런 창업시장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줄어들까요? 300만원 못 번다고 눈치 준 와이프나 거기에 발끈하고 홀려가지고 1억 땡겨서 목표 없이 무작정 창업한 신랑이나 목표가 없다면 당장 가게 팔고 회사 다니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자기도 지금 당장 가게가 좀 나갔으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미친 짓이라는 걸 이제 알았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창업을 꼭 해야 하는 사람들이라면 똑똑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똑똑하게. 저도 창업을 말리진 않아요. 창업을 뭐 꼭 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그런 분들께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오히려 지금이 유리한 상황일 수 있다라고 말이에요. 물론 욕도 많이 먹고 미친놈 소리도 많이 듣죠. 이런 얘기 하면. 그런데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이게 솔깃한 말이죠. 그리고 어느 누구가 시험 볼 때 범위 알려주는 것과 뭐 1, 2학기 전부 다야 라고 하는 것 중에 뭐가 더 점수가 잘 나올까요? 뭐가 더 쉬울까요? 당연히 전자가 점수가 더 잘 나오겠죠. 더군다나 이건 전과까지는 아니지만 뭐 해설집을 준다는데 그걸 마다하고 창업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죠. 내가 할 종목에서 이미 수년간 갈고 닦은 사장님들이 해설집을 준다는데 왜 그건 마다할까요? 반드시 그런 분들을 꼭 만나보세요. 그리고 조언을 구해보셔야 돼요. 맨날 그런 분들 어디 가서 만납니까? 하지 마시고요. 주변에도 널려 있어요. 굳이 뭐 찾으려고 하니까 못 찾는 것 뿐이죠. 그럼 또 이런 말을 하죠. 바쁜데 절 만나줄까요? 아이, 간절해야죠. 간절하지 않으면 그분도 만나고 싶지 않아요. 내가 필요하면 내가 가야 하는 거고 그분이 가는 길목에 떡하니 서 있어야죠. 멀어서 못 가고 차비 들어서 못 가고 바빠서 못 가고 아 그러면 범위도 모르고 해설집도 없이 그냥 문제 풀고 낙방하는 수밖에 없어요. 시험 치기 전에는 벼락치기라도 하면서 창업은 왜 벼락치기조차 안 하세요? 여러분은 어떤 걸 선택하실 건가요? 범위도 알고 해설집도 가지고 시작하실 건가요? 아니면 그 반대인가요?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상 건프로였습니다. 들어갈게요.